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사후 보상 관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설계사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왜냐고요? 보험왕. 안녕하세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항상 영상에 올린 대로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요. 근데 오늘도 활기차게 지금 회사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일 좋아하고 뭐 보험 영상 유튜브 많은 컨텐츠로 지금 영상도 찍고 일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이 재밌어요. 뭐 일도 재밌고 또 일을 함으로써 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또 구독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정보를 알아서 보험회사의 어떤 갑질을 막고자 보험도 잘 받으신 분도 계시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뭐 쿠폰도 보내주시고 정말 진짜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과박스도 보내주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솔직히 크게 한 건 없고요. 당연히 제가 저도 영업하는 파트라 뭐 리모델링이나 보장문서 이런 거 꼼꼼히 해서 당연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은 삭제해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보험을 제가 이렇게 추가로 보완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뿐만 아니고 저한테 가입하셨든 안 하셨든 이제 보험 분쟁 같은 거 있잖아요. 어저께도 한 분이 제가 전화로 통화했었는데 이제 질병 후유장애 때문에 이제 1억 얼마를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정말 제가 좀 장시간으로 통화하면서 느꼈던 게 아 정말 마음고생 많았구나. 물론 그분은 본인이 정말 진짜 보험회사 상대로 싸워서 이제 보험금을 받으셨는데 자 그런 분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얘기했지만 참 보험회사가 따박따박 보험금을 빠져 자동이체에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이제 보험금 줄 때는 정말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고 그리고 한 번씩 떠보잖아요. 아 이 사람 호구다 호구 아니다 호구고 넘어가면 보험금 안 줄 것이고 아 이분 정말 강적이네 잘하네 보험에 대해 기본적인 상식을 안 해 이러면서 말투나 만나봐가지고 미팅을 한 다음에 딱 그 다음에 돼서 어느 정도 한 번 딜을 하죠. 딱 한번 떠봐요. 야 그럴 때가 딱 있어요. 그럴 때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든 보험금 받을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0월 이제 아 9월이죠 9월 말도 이제 오늘까지 딱 3일 남았네요. 오늘 일요일날 다음주 이제 월화면 바로 추석인데 일단은 추석 연휴 가신 분 미리 가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가족을 예, 못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은 뭐 추석 되기 전에 지금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10월달에 좀 많은 변화 많은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전에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항상 보험은 또 이슈도 있고 여러 뭐 이렇게 상품이나 그런 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솔직히 10월 초에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왕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10월 초에 어떻게 바뀌기 전에 그 전에 미리 가입한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도 차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차가 좀 은근히 많네요. 네, 그래서 뭐 어디 놀러 가나? 예,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오늘의 제목은 이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많은 고객님들, 많은 가입자들이 보험 설계사라는 직종을 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보험 설계사라는 직종이 우리나라에서 정착이 되려면 일단 좀 저희 보험 설계사 FC 뭐 파이낸셜 컨설턴트 아니면 FP라고 하죠. 뭐 파이낸셜 이제 플래너 여러 형태로 이제 각 회사에서 부르는데 말 그대로 뭐 재무 설계사라고 한 회사도 있고 뭐 리스트 컨설턴트 뭐 RC 삼성화재처럼 아니면은 뭐 보험 설계사 아니면 뭐 팀장 여러 가지 구조로 저 명칭을 예 부르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좀 이렇게 설계사들이 솔직히 이직률이 되게 높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입사했다 그러면은 1년 후에 남는 사람이 한 5명 채 안 돼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보험 설계사라는 직종에 대해서 일을 하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떠나죠. 왜 떠나냐면요 돈이 안 되니까. 아니 돈은 되죠 정확히 말하면. 근데 영업을 못 하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이 떠나면 그 사람들이 1년이든 2년이든 가입했던 기계약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담당자가 다른 분한테 이관이 돼요. 다른 분한테 이관이 되면 솔직히 그분들은
처음에 가입시켰던 고객분들과 어떠한 뭐 인과관계 아니면은 어떤 인연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관리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래도 처음에 가입시켰던 설계사보다는 뭐 여러 가지 뭐 고객에 대해서 정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솔직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그만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이관이 되잖아요. 근데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아니면 잘 모르고 거의 신입분들한테 붙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담당자도 전화 안 받고 말해도 잘 모르고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온라인이나 SNS에는 정말 잘하는 설계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내 담당자는 쩝다구야 하면서 이제 불만을 느끼게 되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연락 주셔서 보험 청구나 아니면 보상 특히 치아보험 쪽을 잘 모르시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연금보험 쪽도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모르니까 저한테 전화 주셔서 제가 많이 알려드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존에 가입된 거 또 이렇게 뭐 증권분석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저한테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는데요. 참 그런 부분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참 아쉬워요. 이제 설계사분들이 물론 그분들도 개인적으로 뭐 일이 있어서 그만둔 거겠지만 아니면은 뭐 다른 데 가던가 아니면 직종을 바뀌겠지만 참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14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수천 명 이상의 설계사를 거쳤고 또 제가 2007년도 이때 미래에 있을 적에도 제가 105명인가 제 알기로는 동기들이 있었는데 1년 있다 남은 사람이 5명, 2년 있다 남은 사람이 딱 3명 뭐 한 3-4년 되니까 지금 저 혼자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일찍이 이제 보험 생활을 이제 접었지만 참 버티는 게 그러니까 살아남는 자가 강한 사람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강한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보험 일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영상 찍는 이유는 저 설계사분들을 보라고 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가입자분들이 아, 이 설계사가 오래 일하겠다. 그리고 금방 접겠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점쟁이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은 보험료 저렴하고 그리고 혹하고 그리고 뭐 보험료 뭐 사은품 주고 뭐 한 달치 보험료 내준대 아니면 아는 지인이대 그렇게 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단순하게 그냥 보험 가입하고 내가 보험 청구하고 관리하고 무슨 문제 있으면 사진 찍어서 앱으로 보내면 되는데 나랑 보험회사의 관계고 내가 계약자고 보험회사가 하는 건데 그런데 뭐 중간에 관리자 아니면 설계사가 무슨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절대 저희 보험 같은 경우는 무형화재 상품이에요. 뭐 자동차처럼 한번 시승해서 그리고 한번 타보고 옵션이 이렇게 했다 해서 사고 말 그대로 중간 관리자가 딜러들이 필요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보험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주고 아니면 내가 고장나면은 뭐 기아나 현대 아니면 외차면 BMW, 벤츠, 아우디 가서 그냥 예 서비스센터 가가지고 고치면 돼요. 근데 물론 보험도 무슨 문제 있으면은 이제 보험회사 콜센터 통해서 이제 가입도 할 수도 있고 보상 청구도 할 수 있지만요 꼭 분쟁이 생겨요. 제가 예를 들어 보험 청구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보험회사가 안 주려고 한다 그럴 때는 만약에 저한테 가입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든 보험회사 상대로 싸워줄 거예요. 물론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확히 명시가 있으면 당연히 못 받죠. 그럼 우겨봤자 아무리 자 보험왕 보험신이라고 해도 그거는 못 받아요. 그런데 약관에는 정말 애매모호한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보험금 청구에서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솔직히 연결고리가 없으면 제가 해드리겠어요? 제 고객이고 저를 믿고 했으면 제가 어떻게 하든 치아보험이든 안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뭐 보험금 순순히 주면 모르겠지만 안 주면은 제가 영상에 많이 올렸잖아요. 하루에 몇십 명씩 보상과에 싸워가지고 보험금을 다 받아줬어요. 네, 그래서 값싼데 저렴한데 지인들 뭐 홈쇼핑 이런 데서 가입하지 마시고요. 정말 보험은 가입보다 아무 데서 가입 가능해요. 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보다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관리자 현명한 설계사를 만나서 나중에 순탄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관리자를 만난 게 좋다. 그렇다고 제가 뭐 가입했다고 딴 데보다 보험료 더 비싸고 프리미엄 붙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월 보험료 똑같고요.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 똑같습니다. 단지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사후관리 잘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으로 있는 사람을 만나라. 뭔지 아시겠죠?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해요. 우스갯소리로 저는 삼성전자와 똑같다. 삼성전자가 LG나 아니면 뭐 딴데 뭐 브랜드 없는데 이런 데보다는 솔직히 전자제품이 비싸겠죠. 근데 왜 비싸겠어요? 다 비슷비슷해서 속도나 뭐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삼성에 대한 신뢰도죠. 이 기계가 고장났을 때 삼성 서비스 센터 가면 삼성은 빠르게 그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고쳐준다. 저 또한 똑같아요. 나중에 보험 청구하던가 무슨 문제 있을 때는 제가 삼성처럼 그런 서비스 센터 품질 보증 그런 것처럼 제가 AS 해드리니까 걱정 마시고 저한테 가입을 하시면 제가 정말로 해드리겠습니다. 14년 전에 저한테 가입했던 그 미혼 여성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실손보험 3만째 하나 가입했는데 그분이 가입하고 나서 지금 14년 지났으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본인 거, 뭐 자녀 거,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그 다음에 남편 거, 남편 종신보험, 건강보험, 그 다음에 시댁 거, 그 다음에 우리 친부모 거, 그리고 형제자매 정말 한 명으로 파생돼서 소개가 20, 30명 나왔어요. 그런 건 뭐냐면 소개를 제가 잘 받는 게 아니고요. 관리를 잘하면 솔직히 소개를 많이 받잖아요. 예. 근데 관리를 못하면 소개 절대 못 받아요. 근데 대한민국 많은 설계사분들이 한 달 한 달 먹고 살라고 영업할 때만 사탕 발림 소리하고 잘하겠다. 근데 나중에 보험 청구나 무슨 문제 있으면은 그때 되게 등하시에요. 네. 왜냐? 돈이 안 되니까. 그런데 관리 이제 잘해야 솔직히 소개가 나오거든요. 맨날 그 고객한테 가 찾아가지고 소개 좀 해주세요. 저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봤자 해줄까요? 내가 고객 입장이라도 제 지인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태수야 혹시 보험 가입할 건데 주변 잘하신 분 있어? 아, 예. 보험왕님 있는데 너무 잘해요. 관리도 잘하고요. 보험 청구하면 바로바로 해줘요. 그러면은 소개를 해줄 맛이 났잖아요. 근데 정말 어리버리한 사람 소개시켜줬다가 나중에 야 그 보험왕 정말 관리도 못하고 정말 못하던데 걔 왜 소개시켜줬어? 이러면서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서 소개시켜준 이 사람도 욕을 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정말 이거는 설계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잠깐 몇 분이라도 진짜 한 달 한 달 먹고 살고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가입자 먼저 다시 되돌아보고요. 그분들 먼저 관리를 잘 해주면 자연스럽게 소개가 나온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보험한테는 오늘도 일요일이지만 오늘 이제 영업이랑 그 다음에 좀 관리하러 가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또 영상 업로드 위해서 몇 개 또 이렇게 구상하러 이제 지금 회사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한테는 솔직히 좀 많이 미안하지만 일단은 뭐 물들어올 때 노전다고 제가 지금 한참 잘 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주 평은 보호망은 삼성전자다.